아베 마리아. 빡친 자터였어,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아무리 비인간적인 시스템이어도 이데올로기 없이는 빨리 이거 끝내고 새 판 해야 되는데, 그지? 화학하고 산업기술 필요 없을 것 같으네. 경제학, 화학, 전기. 전기 나쁘지 않네요. 컴퓨터 찍어야 되는데. 엑샤우디포블룸 와우, 캡 나온. 예, 상어처럼서 캡 나오는 것 같아요. 사약선으로 저 약탈하면 돈 준다. 진짜 많이 준다. 이게 관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들어갈 건데. 들어가나? 예, 방문객이 그 세 칸 넘어가면은 제 기억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이지 알아요. 엑샤우디 포블루. 내가 요새 3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주 동안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게 답답해, 그렇게 살면. 내가 밖에 안 나가서 답답한 건지 아니면 친구들을 못 만나서 답답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쇼핑몰 지으면은 관광도 주니까 주택 같은 거 지어보죠. 남는 게 관광이 아니 관광 남는 게 주거긴 한데, 관광을 위해서 주거 지역을 지어준다는 마인드로 한번 게임을 해보. 얘도 항만 지어줘야 돼. 네, 주변에 깜퐁 지어줄 수 있는 지역은 다 지어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하나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지어주고. 아름다워요. 아과학공. 너무 멋있죠? 거북이 하나에 사과하. 이런 걸 보려고 내가 게임을 하는 거지. 네, 저는 지금 관광이 거의 다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45 남았는데, 이 45가 말이 45지 금방 채워지거든. 락밴드도 나왔고. 물론 지금 신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락밴드를 볼 수 있는 이득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러시아를 한번 정복을 시도를 해봅시다. 네, 짱수주의 중요하고요.
해봐야 미국에 몇 개 꽂는 게 끝일 것 같은데. 일단 국경 개방을 다 열어줍시다.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은 관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경 개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관광 이득이 커요. 궁아, 궁아 어서 와요.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오늘? 오늘은 궁아 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 떴어. 굉장히 무섭고 무서운 건 아니고요 사실. 아, 제가 지금 채워야 되는 친구는 중국이에요. 다섯 개의 걸작이 있는데 제가 지금 채울 수 있는 걸작 슬롯은 하나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라도 채우는 게 맞지. 근데 어차피 민주주의 들어가면은 문화유산 찍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역사박물관 짓고 역사방만 있으면 걸작 슬롯이 4개나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중국의 걸작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일단 문화력이 높기 때문에 문화력을 좀 줄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혹시 잉카 역사책 읽을만한 거 아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잉카는 딱 잉카에 대해서 궁금해요. 잉카는 연구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딱히 큰 의미가 있는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어디다 꽂는 게 좋을까? 근데 그러게 스페인이 좋을까? 스페인 들어오기 전에 기록이 많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그런 기록이 있어야 역사를 작성하고 역사책이 작성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토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기록 자체가 없는 거를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왜 역사책이 없겠어요? 역사책을 쓸만한 썰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분이 좋대. 기분이 좋으니까 프랑스 막 틀어줘야지. 급한급 아예 끝나고 푸엘이네 할까? 푸엘 재밌는데 하이. 아젠다 때문. 네, 아젠다. 그럼 혹시 동로마 역사책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나요? 아, 줄리우스 노리치의 비잔티움 연대기 추천드립니다. 세 권 있고요. 세 권이 다 괜찮은 책. 드르드르드 드르드르드 궁아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 땀 잘 잡고는
아 이게 다 좋은데 국립공원이 경관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자연경관이 저게 여러 번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판타날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아 근데 저런 거면 못하지. 버리자. 네, 고스트 11 찍어서 대박 터지길 기원하죠. 난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관광 슬롯을 늘리는 거라 빡세 보이네요. 정부 지구에 일단 민주주의 유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쫑쫑으로 터트려주죠. 어, 굉장히 강하죠. 안 먹으면은 이번 턴에도 부술 수 있어야죠. 인도네시아는 언제 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총 나왔을 때 싸우는 거 말고는 없죠? 예, 뭐 총 나왔을 때 말고는 싸울 만한 상황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솔직히 이 교육로당 문화과학 주는 자본주의 카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저는 아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책 카드를 피카츄 라이츄 파일이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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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네, 거북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북이 산출로 게임을 이겼는데, 물론 어선의 신이 다섯 번 찍고 사기 친 것도 있죠. 사실 그게 가장 크지만, 아 이게 항만이 없다 보니까, 아니 상업 중심지가 없이 항만만 있다 보니까 스파이들이 돈을 못 훔쳐. 무슨 식이에요, 그? 번화구에서 뿜어준 우뚝 소스. 오늘 경관들은 다 쓰레기밖에 없네. 네, 한 102턴에 락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 금문교. 금문교 나오면은 납품들 관광이 올라가요. 유리 같은 날씨의 바다에서 저 퍼시 비시 셀리가 메리슬리 아빠 같은데. 아니 아빠가 아니라 남편. 그러니까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아버지. 금문교다. 오랜만에 지어보네요. 문교 이렇게 육지로 지나다닐 수 있어. 금문교 지음의 효과는 뭐냐면 금문교가 지어진 도시의 모든 사일 시설은 관광을 두 배로 만들어냅니다. 자 보시면 깐퐁이 관광을 식량 마이너스 1만큼 주거든요. 3을 주는데 2배가 돼서 6이 됩니다. 네, 원래는 헤알리주트 같은 데 다 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데 헤알리주트 만들어야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뭐 원래 잘 지키던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락밴드 만들어주고. 아. 헤알리주트 하면 예수상 아니에요. 다 먹었죠. 맛있어. 빈소의 맛은 매워서 그렇지. 예우상까지 지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예우상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북유럽 역사책은 추천할 만한 게 없나요? 극장가 몇 개임? 북유럽은 제가 몰라요. 극장가 그렇게 많지 않아. 현지 가서 공부하는 게 베스트인가?
현지까지는 아니고 북유럽은 글쎄요. 북유럽을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유럽이었거든. 딱히 내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극장가 안 짓고 문승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락밴드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문화력만 그냥 궁금해서 공부하려고요. 궁금해서 현지까지 찾아가서 이제 대단한 대력의 소유자거나 이념의 소유자네. 극장가도 없고 관광주는 고유시설도 없는 경우에 락밴드야. 무조건 락밴드가 정답이야. 저거 냅뒀다가 나중에 먹도록 하지. 아 맞다, 역박 쬐어야지. 네, 세 턴 후에 러시아 걸작들 다 털어 갈게요. 도시 돌리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박물학자는 원래부터 안 썼어요. 국립공원은 그냥 구죠. 국립공원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냥 구져요. 해적도 주는 것 때문에 후반에 전쟁할 때 빼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물론 쾌죽도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한두 개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는 괜찮지 않았나. 그게 끝이지. 흥망 때 에펠 국립공원보다는 걸작 모아가지고 걸작으로 문화 승리하는 게 훨씬 좋았죠. 돈이 엄청 벌리네. 네, 왜냐면 해상 문명이라 그래. 해상 문명은 원래 되게 잘 벌려. 노르웨이도 돈 잘 벌죠. 크흐. 네, 노르웨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돈을 잘 벌죠. 그치? 돈 잘 버는 건 맞는데 노르는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뺏어서 버니까. 네, 전함 함대를 만들 수 있네요. 전함 한 대만 있어도 땅트도 부숴버릴 수 있는데. 네, 관광한 400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자체도 해양 문명이긴 하니까 평균보단 잘 버는 편 아님. 그렇긴 한데요. 그 항만을 짓고 나서 바닷가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노르웨이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오히려 개척자를 많이 뽑는 일이라. 이게 쉽진 않죠.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노르는 특히 유닛 유지비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가서. 생각해야 돼요. 유지비 상당히 비싼 편이라. 제 유닛 유지비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 군사국가들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런 건데 글쎄요. 사실 되게 못 버는 편이거든. 그렇게 보면 전쟁하면서 유지비 감당 잘하는 문명이 뭐 있죠? 뭐가 있을까? 누비아 같은 문명? 아예 골드에 대놓고 푸시하는 문명? 헝가리는 유지비 감당 충분하던데.
헝가리는 유지비란 개념이 필요가 없는 문명이라서 얘는 아예 달라요 방식이. 얘는 자기 생산력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골드에만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죠. 검은 군대나 후사르 유지비는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볼까 봐. 애들이 항만이 많아서 항만 관련한 락밴드 승급이 있으면 되게 편하게 할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이네. 범군이나 후사르는 유지비보다는 걔네들이 약탈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은 애들이죠. 바깥하는 애들보다 오히려 유지비 걱정보다는 후사르 같은 경우는 과학만 제대로 연구해주고 건물 유지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극장가 없이 문승하기 vs 캠 없이 과승하기. 극장가 없이 문승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극장가는 없어도 문화 승리가 될 만큼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 미국만 해도 극장가 없이 문화 승리하는 거 옛날에 해봤으니. 근데 캠 없이 과학 승리는 좀 무리가 많아요. 많이 무리예요 그건. 뭐 하려면 하는데 캠 없이 과승하기는 전공이나 할 짓인가? 뭐 그렇다고 봅시다 일단. 야 전공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애초에 그런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럼 캠 없이 문승하기 vs 극장가 없이 과승하기. 캠 없이 문승하는 건 난이도 어느 정도나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캠 없이 문승하는 거. 뭐 헤벨리즈트가 건설이 돼서 건강을 이제 뽑아내게 생겼네요. 얘는 매력도가 4가 무조건 증가하나 보다. 땅에선 안 뜨네요. 왜 안 뜨지? 그게 떠줘야 되는데. 그리스는 과학 중요한 편인가요? 전혀 안 중요해요. 전혀. 나왔다 섰는데. 물론 그리스로 과학을 중요시할 수는 있는데 딱히 그게 부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 없이도 문화 승리가 가능할 만큼 강력한 극장과 문화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승리 다 할 수 있어요. 아즈텍 하면서 일꾼 계속 납치해서 꿀잼이. 그리스로 캠 없이 문승하다 160턴까지 끌어버림. 네, 캠 없이 하면은 좀 많이 힘든 건 있죠. 근데 알고 보니 잉카랑 아즈텍 동시대 문명이더군요. 예 맞아요. 둘 다 같은 시대에 나와서 같은 시대에 망한 아이들이죠. 니지니 고르드를 나한테 주고 너는 툴라를 가져가. 툴라를 가져가고 내놔. 내놔. 네 러시아한테 스키타이는 두 개 나오면 유지비 감당되나요? 락밴드 뽑는 게 아 스키타이는 이제 경기병이라서 경기병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쪽으로 있는...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아, 좀 다르죠 느낌이 많이. 트레이 카드 넣고 네, 귀찮아서 징집기면 쿠르간으로 버티기 가능한가요? 그렇게 만들려고 나온 문명이 맞죠? 맞는데
어떻게 버티는 문명이 맞지?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할 바에 다른 방식으로 게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프로간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패시네이팅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걸 주진 않는다고. 그냥 저 그래요. 아니 뭐 좋은 건 맞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너무 많이. 스피타이 공기병이 한 개만 나오는 대신 사거리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난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군기병 자체는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동력이 높고 전투력도 궁수 못지않은데다가 장군 보너스도 받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추가로 제토시를 안 먹고 예, 뭐 여러모로 쓸모는 많은 유닛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이 너무 꾸려. 인식이 구린 거는 커버가 안 돼요. 네, 이 유닛이 좋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좋다만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왜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안 먹혀. 사람들이 그냥 아 구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구린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벗어나지 않아. 네, 관광은 한 409 정도 됐고요. 409를 넘어서 조만간 600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국장가를 완성을 해줄 거거든요. 국장가 완성해주면은 국장가 4개 들어가고 중국한테서 걸작들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군기병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둘러싸가지고 이동력이 좋은 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둘러싸가지고 그걸 이용해 상대방 유닛을 악살하는 거예요. 악살.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유닛들 잡아먹는 용도인 거지 한마디로. 물론 여러 마리로 한두 마리 말고 예우상 지을 수 있으면 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전법 자체가 사실은 환영받지가 않아요. 명식사에서 오 금문교다 하나마우나 줄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파나마우나가 다음 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안 정해주면 갈 맞다, 겁니다. 맞다. 중국은 불가사에 많다고 공개비난은 별로 안 하던데 스웨덴은 내가 걸작 다 먹으니까 공개비난이나 기습전쟁 때리더라. 중국은 생각보다 아가다. 그 불가사의 경쟁에 대한 아젠다 수치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상대방에 들어가는 않나. 비난 정도? 그런 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게 승리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젠다도 아젠다 나름이에요. 사실 무조건 같은 건 아닙니다. 스웨덴 2번인가 3번이나 공개 비난 걸더라. 감기 걸린. 아니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가 좀 막혔어. 뭐 코로나는 아니니까 간식 안심하셔도 돼요. 크메르와 호주도 은근히 호전적인 문명인데. 크메르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코메르 같은 문명은 고윤이 있을 때 개지랄합니다. 진짜 혼나와요. 코끼리 몰고 와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악당들 같은. 난 소울이죠. 네, 이렇게
리조트도 해안가에 지어주고요. 해안가에 지어준 리조트가 꿀맛이지. 크메르 고유 유닛 없을 때 알렉 몽골 찬드라구타 바로 아래급으로 호전적이더라. 에 그건 그냥 운이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고유 유닛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덜도 가까우면 상당히 호전적인 편이고. 그거는 시나이도라서 그래요 그냥. 시나이도는 어지간한 문명도 호전적이게 만드는 트리거가 있어. 가까우면 국력이라고. 일단 국력이 약하면은 아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지. 아니 네덜이 미국보다 호전적인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딱히 미국보다 호전적이고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인데. 아 이거 물고기를 없애기가 너무 미안하네. 도망치가지고. 네 대부분은 착각이에요. 대부분. 스코틀랜드 전쟁하면 거리두라고 땡땡거리면서 초반에 지가 전쟁 거는 거 보면 어이엑스. 그건 전쟁을 그런 이유로 거는 거 아니에요. 걔는 아젠다로 인한 전쟁을 거는 건 아닙니다. 안 걸어요 걔는 전쟁. 네 개? 네, 네 개. 근데 전투력 5천 넘기니까 아무도 나에게 전쟁 안 걸더라. 저런 종류의 당 약한 놈 보이면 검키키. 자기 자랑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약간 내 방송은 내 플레이보다는 자기 플레이의 잘한 점을 홍보하러 오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쩔더라. 라는 식으로. 물론 저는 그런 사람도 좋아합니다. 같이 문명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환영합니다. 아니 이번엔 의식적으로 한 거 아님. 이렇게 걸작 슬롯이 많을 때 상대방 걸작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드레이 레이. 네 좋아요. 걸작 슬롯 많습니다. 이제 저 걸작 슬롯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오! 원형수가 있네요. 좋은 거죠. 네, 관광은 얼추 600을 찍을 겁니다, 조만간. 네, 바흐에 넣어주고. 유혹! 없지만. 여기 특수지구가 터지거나 스파이가 죽지 않도록 해줍시다. 그리스는 볼로냐와 궁합이 좋나요? 바빌론과 좋나요? 볼로냐가 훨씬 좋아요. 볼로냐가 그래도 위인 점수 챙겨주는데 저는 위인 점수에 더 큰 점수를 쿵쿵쿵 BC 00년대 국가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BC 200년대 국가? BC 200년대 국가면 아르메니아? 내가 생각한 거 아르메니아네. BC 200년대 로마? 아르메니아가 BC 200년에 있었던가? BC 200년이면은 롬토하러 가야지. 있나? 있는지 모르겠네. 멸망당했을 수도 있어.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관광 600 찍었고. 이응이응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가 언제였던가? 춘추시대가 BC 1400년에서 200년 사이일까? 모르겠다? 삼국지가 0에서 200년인데. 삼국지가 아니라 한나라가. 공자 살던 때니까.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BC 500. 한국은 어느 시대인가요? 한국은 지금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는 제국. 한국은 따로 시대가 없어.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소설시대. 한국은 최소 1만년. 마이너스 6?
고조선보다 더 오래됨. 애프터 댕군 95683년. 어, 한국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단 따라단. 이거 왜 안 차지? 블로그 한번 해야 되나? 21턴 걸린다고? 싫어야? 아니라고 해줘 제발. 사실 한국이 일루미나티인 거 아니야. 한국처럼 하면 유지비 때문에 터질 듯. 제발 아니라고 해줘. 핀란드에게 진 그 국가 종교관광의 불가사의 퍼센트에도 적용돼. 네, 되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불가사의 그거 한다고 다 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만인에게 터지거나. 오늘 락밴드 운이 좀 없네요. 많이 없네. 21턴 진짜 21턴인가 보네. 네, 종교가 종교물 테마 보너스나 맞춰주고. 종교관 버그 재밌는 뽕 뭐가 있으려나? 네, 이제는 턴만 넘기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미. 갈대 여신 대욕장. 무한 개척자 디그냐. 난 조각상은 에르타미주 안 들어가는 애들은 비싸게 파는 편. 네, 조각상도 테마 보너스를 안 줄 뿐이지 문화하고 관광 주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맞지 사실은. 뭔가 현실이 생각보다 안 나오나 보다. 블로그 한번 해야 되나? 에멜리주트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관광 18이야 가지고 안 먹히면 치명적이고.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 봉쇄 넣어줍시다. 목축 몽골. 봉쇄가 대단히 중요한 카드예요. 봉쇄 있으면은 없던 종주국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유산 그것도 넣어야 할 듯. 정보의 세계가 당신의 손안에 있고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미래에 대한 통합된 비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국 불가사의는 없나요? 우리는 기술과 문화와 정치에 있어 서로 경쟁하고 한국 있습니다. 한국 불가사의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파괴할 무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이끌어 지속성 있는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담한 만개의 섬의 마자파이트여, 기타르자시여. 인도네시아의 바다는 당신의 가장 상공의 신 목장도 관광 중. 당신은 세 가지 네, 관광 주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것도 시설이고 종교관을 얻는 거는 보통 주더라고. 신성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입니다. 저는 안 준 줄 알았는데 주더라고요. 불가사의라게 있나. 당신의 한 대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석굴암 같은 거 종교 쪽으로 나오기는 좀 그런가. 네,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훨씬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군왕 석굴이라든가 랄리벨라 석굴 교회라든가. 첨성대 어떠? 그거 있음. 스케일이 넘 작어. 그럼 대리석 채석장이나 화산토 문화산출 광산이나 농장도 관광 중. 한국 도시 확대하면 보임. 가서 보니까 그냥 돌탑 같던데. 그냥 팔만대 장경 나오면 좋겠다. 첨성대 용도를 한국인도 모르는 댕키키키. 오,
오, 아무것도 없는 산에 이신왕 나오네. 이런 게 좋아. 성지에 짓는 특이한 불가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성유물로 갑시다.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된 아이디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애들이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한국 사회에 대한 꽤 잘한다고 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을까? 해벨리조트요? 해벨리조트는 문화승리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높은 관광을 제공하는 단일 시설이라서 매력도를 이용한 승리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매력도가 왜 이렇게 높냐면은 불가사일로 1, 국장가로 1, 그리고 유흥단지 1, 그리고 여기 두 개에서 1, 1, 5봤죠. 그래서 이제 문교까지 추가로 받아가지고 매력도가 올라가서 해알리조트를 올려주면은 헤알리우트 관광이 크게 올라가는 거 근데 많은데 사실 금문교랑 리오에서랑 같이 지어줘가지고 해벨리조트 뭐 이런 땅이요. 이런 땅 같은 경우에 해벨리조트만 올려줘가지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관광으로 게임 승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저런 일자형 섬 있거든요. 일자형 섬 같은 경우에는 해벨리조트를 도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예수상 해벨리조트를 짓는 도시에서 금문교를 지어가지고 관광을 4배까지 뻥튀기 할 수 있는데 해벨리조트 같은 경우는 매력도를 관광으로 제공하는데 상당히 높아요. 이 수치가 뻥튀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매력도를 관광으로 치환해주는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짓는 스키리조트랑 그 국립공원은 사실 관광 효율로 치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리조트랑 스키리조트는 일꾼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 친구들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신앙을 써야 돼서 좀 상대 우위에 밀리는 것 뿐이지 관광 효율 자체는 그냥 뽑아두면은 쓸만합니다. 일단 지어두면은 배신하지 않아요. 로켓 화학은 효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기는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효율을 따지려면은 효율이 안 좋은 친구들을 어느 친구들이 효율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딱히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사의 아이디어가 없는 국가가 있다. 저는 없. 비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해벨리조트랑 같은 유형의 관광 제공원을 들고 와서 아 얘는 몇 관광을 제공하는데 얘는 관광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데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아니지. 충성도가 안 나오나 보다. 저 친구 충성도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빅토르가 충성도 높여주는 거 있긴 한데 네 플레이 운명을 향한 충성지 플러스 4 저게 원래 아마니한테 있던 건데 옮겨갔거든. 언젠가는 경계 무조건 주각이요.
뚜루루루루루. 뭐 봉쇄 빼고 프라이토리움 넣어주면 되겠죠. 아 안되네. 큰일났네. 먹어줘야 좋은건데 이제. 이런 곳에다가 이제 시스테드 지어놓으면은 어선과 산업초로 인해서 추가의 문화와 관광을 얻어지. 프랑스 거예요, 프랑스 거. 문명 6의 공식 부금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의 음악이에요, 프랑스의. 상당히 좋은 음악. 가장 꿀빨았던 버그는 뭔가요? 걸작 버그요. 걸작이 거의 공짜로 퍼주는. 아니 걸작을 팔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퍼주는 예사기 버그가 있었는데. 옛날에 걸작 버그로 뭐 했냐면 1000골드 이상 벌었어요. 걸작 하나 팔아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걸작을 팔 때는 상당히 비싸게 팔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사주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내가 살 때는 전 적당했던 게 마그누스 리메스 오버플로였던 듯. 가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뻥튀기를 하지 않지, 걸작을. 그러니까 걸작을 팔고 받은 돈으로 걸작을 사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사실상 걸작 하나로 모든 국가에게서 돈을 뜯어올 수 있어요. 엄청났죠. 네, 버그는 말도 안 되긴 했었지. 네, 모든 준비한. 파이락시스는 그것 때문에 욕 오질랑에 먹었을 거예요 아마. 부작으로 만들어서 누가 게임 하라고 막 하냐고. 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시그니처 관광이. 마이너스 6이면 할만하다, 그지? 예, 마이너스 6이면 딱히 높은. 러시아의 포틸라궁 히어디그크. 그러게요. 러시아가 외교 승리로 인하? 내가 그 전에 외교 승리 해보니까 모든 불가사의 다 먹으면 할만하겠더라고.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불가사의 다 처먹는 게. 왕자에서도 어렵던데. 아이 뭐 할려면 할 순 있는데. 건축 연구할 때쯤 알렉시 뺏어가.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프죠. 대욕장 먹기 어렵나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문명 5 시절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느낌이에요. 한 번만 끊고 가자. 10분 내로 게임을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